이번에는 이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. 이 3AMS에는 세 가지 타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성경절 이미지, 또두 번째는 예언의신 이미지, 세 번째는 안식일이나 아멘 이런 이미지. 자, 그러면은 성경절 이미지를 보겠습니다. 성경절 이미지는 성경의 성경 이미지. 이렇게 나오죠. 예, 성경절 관련 이미지. 지금 여기 전체 개수는 지금 표현이 안 됐는데, 현재 약 2만 개 정도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2만 개. 그래서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,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그러면은 한국어를 선택을 하고, 그 다음에 뭐 성경의 어느 부분, 창세기 아니면 신명기.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된 이미지 중에서 신명기에 관한 거. 그럼 이렇게 6페이지 정도. 꽤 많죠?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갖고, 요거를 이렇게 살짝 클릭하면은 또 다음 이미지가 나오고, 또 나오고, 또 나오고, 또 나오고, 예. 또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보다가 내가 요거는 좀 세이브를 해놔야 되겠다 그러면은 멋있죠? 자, 말 그대로 여기도 이렇게 체크하면은 이미지가 등록되었습니다. 이렇게 나와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이 성경절로 바로 가고 싶다라면은 이 성경절 이거를 지금 오렌지색인데 이거를 클릭하면 되고, 또 이제 요 성경절에 그 장으로 가고 싶다라면 요 MC 요거를 누르면은 바로 이동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예언의 신 이미지. 예, 예언의 신 이미지입니다. 이렇게 마찬가지로 언어로 이렇게 여러 개 되어 있고, 또 책들이 있고,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이제 한국어 쪽이라서 이제 한국어 번역된 책, 요것만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, 예를 들어서 영어권 갖고서는 언어를 바꾸면 되겠죠? 영어로 체인지 해갖고서는 영어권으로 가면은 이 책이 훨씬 더 많아져요. 그러면은 한국어에 없는 영어 책의 이미지들을 또 거기서는 또볼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선택해서 이미지 등록을 하게 됩니다. 또 원치 않으면은 또 이렇게 해제를 하시고. 그래서 EGW 이미지나 또 이은의신 이미지나 또 성경절 이미지는 이렇게 만든 순서의 역순으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이미지 순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안식일 이미지, 기타, 안식일이나 아멘 이미지. 안식일, 아멘 이미지. 이 안식일 이미지는 매주
목요일 저녁에 배포가 돼요. 미국 동부 시간으로. 그래서 지금 그 현재 10개 언어가 돼 있어 갖고 10개 언어가 돼 있어 갖고 이 10개 언어를 갖다가 이제 언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일본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안식일 이미지 아니면 뭐 아멘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